자 그러면 은 과연 종격의 개념이 뭔가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주를 하나 씁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은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갑진 신미 정묘 뭐 경자 이런 사주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럼 이 사주를 우리가 구분해 봅시다. 뭐 제일 먼저 그냥 따진다면 일간을 딱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뭡니까 정순이 하면은 정순이하고는 우리가 도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학문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뭐 연예나 꿈꾸는 이런 기을 얘기하지 말아라. 갑니다 왜 워낙 머리가 그쪽으로 팍팍 돌아가니까요. 자 그런데 이 정화를 기준으로 칠때 한번 사주를 분석해 봅시다. 정화를 기준으로 칠때 원래 사주에 있기는 자 천간을 기준할 때 정화는 일간이기 때문에 어떤 힘의 향배 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일간의 이 사주의 죄인 일간의 힘을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일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세력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엔 뭡니까? 연간 월간 시간 이들 세세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정화는 자 인성이 뭐가 있습니까? 간목이 있죠. 이렇게 비겹성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정화 식상성은 없습니다. 재성은 경금이 있고 신금 두 개씩이나 있죠. 이렇게. 그리고 관성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지지에는 관성이 있다고 이렇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이 사주에서 봅시다. 목화토도 아, 다 있나? 목. 이건 토로 칩니까 화로 톱니까 일단 원래는 환대 기준 고전 사주화로 치면 화가 없다고 치약이네요. 화가 없고 토, 그다음에 금두개 있고 수 하나, 목 하나. 아, 그래서 화가 없네화 많은 사람 만나면 좋겠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실제 화만는 사람 만나면 이 사주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이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화가 없으니까 형제가 없다. 이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건참 머리 아픈 얘기가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사주는 오행이 균등이 있으면 좋다. 노 o no, 아닙니다. 물론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좋고 나쁨, 기둥 이런 걸 따질 때는 오행이 균등이 이건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직 일간을 기준으로 신강과 신약에서 이 세력 균형이 어떻게 되냐?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개념으로 얘기를 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따지 사주학을 공부하는 가장 우선적인 것은 현재 사회적 리듬, 성취 리듬, 혹은 성공 리듬, 경제활동 리듬.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런 것들을 찾는 거라고 볼때 그런 것들은 순수하게 일괄 기준으로 신강신약에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자 사주를 놓고 볼때 인비편에는 간목이 하나 있고요. 식재관편에는 경금과 신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어, 경금신금 두개 있으니까 이거 두 개에다 한 개니까 신약사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겠죠? 뭐를 한다겠습니까? 바로 이 사주에 이 간목과 경금신금이 껍데기인가, 진짜인가를 파악해줘야 한다겠죠? 일단 그걸 먼저 파악하는 거봅시다 그럼 이 간목이 천간에 어디에 뿌릴려나 봐야 돼? 우리 기억납니까? 야이 간목과 신금과 경금의 힘을 알려면 은 지지, 즉천간의 사주를 기, 구분하는 가장 기본은 천간이지만 천간의 힘이 세기를 알려면 지지 지조도 이것은 어디로 보니면 지지. 지지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한 것은 월지, 그다음에 시지, 다음 일지, 연지의 순서라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편의상 점수로 매겼던 게 있죠. 기억나십니까? 월지가 100점, 시가 60점, 그다음에 30점 일지가 연지가 20점. 이렇게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에 뿌리를 대는 그 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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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뭡니까? 지장간에 통근했는가 못 했는가의 개념이죠. 했다라면그 점수를 얻은 거죠. 자, 우리 미토를 볼까요? 미토. 미토의 지장간이 뭡니까? 정을 기. 그럼 요 간목이 뿌리를 내렸습니까? 못 내렸습니까? 여기 목이 있죠. 음양은 관계 없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 100점을 얻었습니다. 일단은. 그다음에 월지 100점, 이밀트가 100점짜리 했으니까. 그 다음에 자수. 시지 자수에는 몇 점입니까? 자수는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목은 없죠. 그러니까 못 얻었죠. 그 다음에 묘. 묘에는 간목과 을목입니다. 뿌리를 얻었습니까못얻었습니까 간목이 얻었습니까? 뿌리를 얻었죠. 그럼 몇 점입니까? 이게 왕지니까 밑보다 강하다가 아닙니다. 그건 별도의 문제인 겁니다. 또 다른 개념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은 일단 점수로만 따져봅시다. 그럼 30점을 또 얻은 겁니다. 왜? 지금 여기 묘에 얻었고, 위에 얻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진을 봅시다. 진. 진. 진에는 을, 개, 무가 지장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얻었습니까? 여기 을목 있네. 그럼 몇 점입니까? 이것도? 20점. 또 얻었네. 그럼 20점. 그럼 이 간목은 100점, 30점, 20점, 총 합해서 150점. 그럼 간목이 힘이? 상당히 쓴 겁니다. 여기서는 20점만 돼도 쓴 건데 150점이면 아주 완벽한 주도 대력이 되는 거죠. 그럼 신금을 봅시다. 경금과 신금을 봅시다. 자 금이 어 여기 미토에금 있습니까? 정을기 금 없네. 모두 뭐 듯죠. 경금 신금은. 그 자수는 임계 없네. 그럼 여기 묘에는 갑을 여기도 없네. 금이 없지 않습니까? 진토에는 을기여 여기도 없네. 아 선생님 예 여기 토가 있잖아. 토는 생해주잖아. 금을 예 토는 금을 생해주죠. 지금 생을 물어본 게 아닙니다. 통근과 투관을 물어보는 거죠. 생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원이지 아시겠죠? 예. 목아 선생님 목인데 화를 좋아지게 해서 목이 강해지면은 목이 오면 화가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목이 강해지면 오면 뭐가 좋아지니까 또 목이 좋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화가 좋아지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배웠죠. 목이 강해진다고 순수히 화로 가는 것만 아니라는 것까지. 지금은 생을 따지는 게 아니고 생에 관계되는 통근과 투관을 따진다 해서 이 경근과 신근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이 사주를 굳이 친다면은 요게 재성이 이런 것들이 요 재성이 뿌리가 있으면은 강함은 강할수록 이 사주는 재를 많이 밝히게 되겠죠. 진짜 실력도 있고. 근데 이건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없진 않기 때문에 재를 밝히는 것 같이 하면서도 실제 재하고는 큰 인연이 또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재가 진짜 있고 없고의 개념은 운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나 이 사주는 제에 대해서 허상의 제를 가지고 이렇게 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주를 딱 보니까, 어, 식상은 없습니다. 0점. 경금과 신금이 둘이 있는데 불과 점수는 몇 점입니까? 0점. 그럼 이것은 허상. 뿌리 없이 떠 있는 것. 그럼 여기는 0점. 그러면 식재관의 세력이 아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여기 감목만다 오르지 있습니다. 그러면 신강이래요, 이거. 신강인데 신강이면 원래 신강이기 때문에 식재관을 기뻐하고 목화, 인비를 꺼려야 되는데 식재관을 쓸 놈이 없습니다 아무 힘쓴 놈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렇게 얘들도 허상이다 보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학습시 이 얘를 버려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강의 종 그런데 무슨 종입니까? 인성입니까? 비겁입니까? 비겁으로 종을 했죠 아, 인성으로 종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종강격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신약사주가 아니라 지나치게 강해서 오히려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어 일단 사주가 종이 되면은 신강이든 신약이든 종이 되면 사주는 사람은 순해집니다. 대부분 종격은 온순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종격 중에서도 뭐 겁재로 종이 한다든가 관으로 종하면 조금 강하지만 그럴지라도 종격은 기본적으로 흔히 해서 착하다 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질 정도가 됩니다. 내격보다는 이런 특성을 갖고들해서 일단 순한 사람이 일단 대가는 겁니다. 태에서 이런 기준 종격 개념을 볼때 그래서 이것이 종격의 기준을 갖게 되고 종강격 그럼 종강격인데 종강격은 신약사주하고 똑같이 원래 신강사주 지독한 신강사주인데 시기를 신약사주하고 똑같이 따지기 때문에 인성과 비겁이 오면 좋은 겁니다 인성과 비겁이 오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용시이냐 바로 인성 이 용시입니다 그래서 인성이 올 때가 좋은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인성이 목이니까 간목이나 을목 같은 것을 만나면 이때 완전히 날로다니는 현상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올 때부터 능력 발휘가 제대로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대운에서 절대운이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화가 와도 좋습니다. 화가 와도 이거보다는 못하지만 그럼 나중에 식재관이 오면은 안 좋습니다. 이건 일단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여기도 등급은 있어요. 사주가 인성을 일으키려 했다면 제일 안 좋은 게 재성이 되죠. 다음 두 번째 안 좋은 것이 여기 그 종간격 사주일 때는 뭐가 됩니까? 식상성이 되죠. 식상성. 그리고 관성의 개념은 이때 한신이 됩니다. 관성. 그래서 관성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큰 문제가 없는 것들. 관성은 그런 특성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종강격 사주의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주에서 이렇게 볼때 겉으로 볼 때는 감목 신금, 경금에서 순전히 뭡니까? 뭐 제, 재물이 두개 있고 뭐 여기 뭐 식상 있고 뭐 마음처럼 많은 것 이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보면 금두 개에다가 수 하나에다가 토에다가 토에다가 목 두개 하니까 이거 신약사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건 엄청난 신강사주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성도 뭐 직상이니 뭐니 하더라도 바로 인성. 이 인성의 특성으로 상당히 많이 가는 겁니다. 인성. 그리고 열지하고 인성이 특성을 가는데 이 일간이 정화이다가 이 자체가 인성인데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음간일 땐 이것은 사실은 이게 정인이 아니고 편인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편인. 편인은 꿈꾸는 학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논리적 개념의 학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식상의 기질이 강한 게 편인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음일간일 때는 거꾸로 양일간의 양일간일 때는 이게 지금 정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주는 이게 편인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게. 그래서 편인적 기질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개념으로 확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로지 편인성만 추구해 가는 사회 됩니다. 정화가 정화 자체가 식상성과 식상성이 뭉쳐 있기 때문에 정, 정말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을 쫓아가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면 남들보다 왜 워낙 사주가 강합니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만은 대단한 능력, 남들보다 상당히 빠른 시간에 큰 능력을 갑자기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에 갖다 놓으면 도대체 답이 안 나오죠. 실증 빨리 느끼고 변덕도 참 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현실감각을 가지야겠죠. 현실감각은 재성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막 운에서 이, 이런 걸, 이런 현재 이 재성들은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가. 그렇는 않고 나중에 운에서 지지로 이렇게 재성이 올때 지지로 재성이 올때 지지로 재성이 대운에서 혹시 지지로 유금이나 신금 같은 이런 재성이 오면은 이때 재적인 어떤 습성이 나타나면서 나이 먹었을 때 이런 재적이 오면은 오히려 부인하고 문제가 생긴다든가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이렇게 이런 재적 아니면 부친 재성이 부친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게 된다든가 이제 이렇게 또 나타나는 겁니다 왜이 재가 와서 재가 좋은 게 아니라. 이 사주에서는 이 재성이 없어야 되는 건데 강해지게 들어옵니다. 즉 규정 이미 재성은 귀신으로 규정이 됐는데 재성이 들어오면은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다가 이 재성이 없어지면 또확 환경이 변해간다든가 뭐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죠. 어쨌든 이것이 바로 종교의 사주를 분석하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뭔 얘기지 아시겠습니까? 자 사주 를 한번 다시 하나를 또 봅시다. 지금 우리가 좀 요번엔 쪽 갑진, 신미 봤으니까 편안하게 해서, 날짜를 하루 뱉기면 뭡니까? 정미담에 무, 정묘 무진, 무계화, 정사. 이런 사주를 하나 놓읍시다. 이런 사주로. 그럼 이거는 무토를 기준으로 따진다. 무토를 기준으로. 일관이죠. 그럼 여기 인성, 정화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비겁성은 이 정화가 있고, 신금, 간목입니다. 없죠? 토금 있습니다. 신금 있죠? 얘가 그러니까 식상성이라는 거 기억할 하수 있지? 식상성, 재성, 관성, 인성, 비겁성. 그리고 감목 뭡니까? 재성은 순데 없죠. 순은 없죠? 예, 그다음에 감목, 관성. 이렇게 사주 그래프가 작성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 지지를 봅시다. 아까 봤었지. 미, 계산했었죠. 미토에는 정을기가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좀 정을기가 들어 있었으니까 여기 정화는 미토에 점수를 얻었으니까 일단 100점. 이 정화는 그다음에 사중에는 경금과 병화죠. 무토는요, 얘이 예, 무토는 뭐라겠습니까? 인신사에 있는 무토는 통근 구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없다. 활성화될 수 없다. 왜 이것은 어, 두 가지 음양간 즉두 가지 서로 다른 그 오행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 있는 그 중간자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없다. 기억하시죠? 예, 여러분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대격, 외격, 종격, 확격, 그리고 종격은, 어, 인비나 식재관 양쪽에서 어느 한쪽의 세력이 너무나 미미해서 중화로 균형으로 따지기 어려울 때는 강한 쪽을 따라가는 것이 종격이다. 그래서 종격 사주는 일반격과 비해서 그 특성이 어떻다고요? 일단 온순한 특성을 많이 가지고 불고기 조금 심할 수 있습니다. 왜? 금방 확 발복했다가 확 무너졌다 이렇게 굴곡은 조금 더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는 사주다 보니까 그쪽 방면에 재능은 뛰어날 수가 있는데 다른 면에 는또 약한 어떤 모습을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종격을 혹여또 고전의 개조처럼 종격이 대단히 특수해서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격과 거의 비슷할 정도 작지만 비슷할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음과 양으로 상대되는 것이 종격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